발로란트 클랜 배틀 4강 1경기 와드와 비전 스트라이커의 경기입니다. 전장은 어센트. 어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하게 장막이 거치는 순간 이거 자 일단은 와드 팀에서는 미드를 진출했거든요. 어디 한 곳으로 올인한다는 걸 압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는 이쪽으로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는데요. 알비가 먼저 이거 알비가 센스 있게 앞쪽에 장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쳐주면서 여기야.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보트 창고까지 먹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백사이트라고 하죠. 뒤쪽 라운드 먹게 되면은 수비 쪽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편한 수비가 지속됩니다. 페이 선수가 찾아봤습니다만 JS가 일단 랩이 잡아냈고 5대3의 상황에서 비전 스트라이커가 무난하게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아니 뭐 성광탄이 있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거든요. 안쪽 하나씩 교환 천천히 여기서 다 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권총이 수밖에 없는 스킬 때문에 알비! 알비와 섹시 원투 펀치 와 얘를 뚫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들어왔어요. 석갈 바로 먹어줘야 돼요. 센치 계속 사이버 함정 나름 눈치를 채고 이미 헤븐 라인으로 백업을 다 왔거든요. 아, 네. 다시 한번 네. 백업은 났는데 일단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이건 일단은 석갈의 라인 쪽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장벽까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권총으로 하루 종일 거의 여기다. 뭐 깎아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브릿지 때문에 또 한 번 더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일단 총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총기를 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네. 킹이 프레이까지 잡아냈고 나머지 한 명의 위치까지 또 알고 있습니다. 헐베가! 아우. 그래도 머리 딱딱 맞춰줬는데 네. 여기까지. 레비는 뭐 쇼티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라운드 근접에서 상대 총을 한번 뺏어보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A가 쉽게 뚫리게 되면은 사실 쇼티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리고 총기를 좀 구매했었던 알비 선수가 레비를 마무리 지으면서 2대0. 아 이건 좋았어요. 와드로 그나마 장벽 설치해주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미조크 선수가 섹시를 잡아냈습니다만 타이밍 보세요. 자 그래서 3대4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 천천히 아군의 백업을 기다렸다가 같이 리테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오는 거 보고 네. 문 닫았어요. 스파이크 설치까지. 자 그럼 A쇼과 헤븐라인으로 같이 리테이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몸과도 같은 플레이 지금 와드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네. 이러면 오퍼 깡오퍼 없어지고 아래쪽을 보았으나 위쪽에서 글로우가 등장하면서 그대로 마무리. 이게 사실 레비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인원이 두 명밖에 없어서 시도를 안 하고 세이브한 상황이었으면은 빠질 텐데 그것도 아니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러면 2대4기 때문에 차라리 오퍼를 세이브를 하고 네.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와드는 오퍼는 떨어뜨린 상황이고 비전 스트라이커가 오퍼를 프레이가 네 프레이가 또 가져왔네요.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챙겨왔고 이렇게 되면 와드 입장에서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라운드는 내주고 그래도 오퍼를 살렸으니까 그렇죠. 다음을 보자.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원 체크를 해주곤 있습니다. 이거 미드 네. 들어가요. 중앙 피자가게까지 진입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프레이가 스택스 잡아냈고요. 하지만 사이퍼의 원웨이가 너무 매섭습니다.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글로우가 프레이 일단 정리합니다. 그리고 빗사이트 안쪽 니 빗길 막았고 헐베 바로 정리. 일단은 보트라인까지는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사이트에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B지역 자체가 지금 레비 선수의 오퍼로 오퍼로 재미 이게 오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 글로우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레이나 문 닫힙니다. 그래도 하나씩 교환됐다라는 건 와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렇죠. 또 피스톨 라운드로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체스. 이 와중에 레비의 심장에 한방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러면 라운드를 따기 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총을 빼는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 타이밍도 애석하게 하필 프레이가 피킹한 타이밍은 안 나오고 반대쪽에서 정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만 잡아내긴 좀 어려웠습니다. 제스트는 계속해서 석발에 보고 있고 할배가 석발의 위쪽 위치 들켰죠. 자 이렇게 되면 레이나 오늘 킬을 보여주었는데 균열로 뭐 모르게 막는 건데 사실 이거는 총기 지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양 팀의 다섯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지금 코앞이거든요. 자, 근데 오맨도 몰라 오맨 이 머리 위치 스파이크 오맨 이러면 성공했습니다. 네 스파이크 떨어졌고 이것만 지키면 되죠. 할배가 이 와중에 알비까지 잡아내면서 할배 타이밍 좋은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도박이 성공하기 직전이에요.
자, 자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섯 번째 라운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도박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와드가 여기서 레비 스택스까지 잡아냅니다. 자, 사실 발로란트는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잡아낸다면 그쵸.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VS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겼으니까 다음 라운드 과감한 구입 그리고 또 오퍼 구입까지 메꿔낸다면은 자금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3방까지 넣어주면서 예. 레이나가 제스를 잡아내면서 무결점 플레이 와드 장벽까지 그리고 위쪽에서 처음 보는 플레이거든요. 네. 소바 와! 와! 처음 보는 플레이에 완벽한 샷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스트 이 위치에서 에이 호시보였군요. 완벽한 플레이 네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사실 이거는 4강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플레이거든요. 네. 사실 저런 비슷한 플레이가 예전에 패치되기 전에 나왔던 게 헤이븐 맵에서 A 롱길을 보면서 장벽 올려주고 그 위에 오맨이 올라와 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어센트 맵에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자, 많은 이 어센트를 사랑하는 유저들에게 꿀팁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쵸. 자 일단은 오늘 그리고 플레이가 스택스가 뭔가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플레이가 집중 잘해주고 있다. 기어 확보 중. 자, 정보까지 확보를 하면서 일단은 VS의 선택은 A사이트 쪽. 세이지의 궁극기가 있지만 주변에 아군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거든요. 미친 좋아요 미쇼크. 이거 집중만 해준다면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 자, 비전 스트라이커 한 발짝 더 앞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 네, 와드가 지금 B사이트 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A 조용한데? 나무 사운드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B인가? 미드 갈까? 했는데 A로 왔어요. 아, 이러면은 네. 정말 최악이거든요. 네. 네. 자,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일단은 VS가 이득을 보는 장면이죠. 문 닫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주모 샷다 다다. 문 내리면서. 자, 상황이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와드가 다시 뚫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레이는 살렸고요. 자, 일단 4대3을 맞춰놨어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와인방에 두 명이 비치가 돼 있는 거 봐서는 이 정도면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브릿지 궁극기로 리테이크 들어갑니다. 두나구슬까지 많은 걸 투자했거든요. 아, 그런데 킹이 예상대로 제스트까지. 이게 변수가 너무 커요. 이거 와인방 낚시가 너무 큽니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레이나가 글로우를 바로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기분 좋은 킬. 그리고 한 번 더 타이밍 과감하게 잡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정보가 들켰죠. 그리고 제스트가 나무 쪽과 A 쪽 라운드에 두 명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브리치는 적 베이스 쪽 견제하면서 들어갑니다. 역시 예상대로 스택스가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VS 팀이 미드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스택스가 플레이 잡아내고 하나 더. 그래도 잘 빠져 나왔어요. 확실히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게 느껴지는 게 두 명 있다는 콜 듣자마자 한 명 잡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성광까지.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그리고 알비가 글로우를 살리면서 수적인 이득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가 잘렸기 때문에 서로 백업을 못 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스틱스가 자리 잡고 있는 적 베이스, 공격식 베이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A사이트 뒤쪽 석가리 라인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나 나무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도 못합니다. 그만은 쓴 공격... 오하! 아! 어디로? 어우. 글로우는 내려오고 싶지 않았지만 살짝 그리고 자, 이렇다면 2대4이기 때문에 총을 세이브하는 와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뭐 VS 입장에서는 A사이트가 좀 맛집인데요. 그렇죠. 이제 A사이트 숏이나 롱구가 뭐 어느 곳이든 뭐 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높은 성공률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라운드까지 가져오면서 양팀의 라운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그래도 와드 입장에서도 패배하는 와중에 냉정한 판단을 계속 보여주네요. 다시 한번 세이브. 지금 스파이크도 미리 던져놨어요. 네. A 쪽에. 이제 스파이크 놓쳐가지고. 어? 어? 플레이가? 그거 선역군의 분노로 제스트가 잡혔죠? 지금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스택스가 오퍼를 들긴 했는데. 자, 하지만 공격자와 수비 1대1로 교환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공격한테 좋습니다. 그렇죠. 균열이 그만큼 네. 조금 공간이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교환은 VS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교환이라는 말씀이신데 일부러 지금 월샷 두 번과 소리 한번 내주면서 오퍼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주고 다시 한번 총기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있기 때문에 미드에서는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사운드 사이퍼가 지금 완전 사이트 B사이트 안쪽에 있어가지고 백업 가기 너무 늦거든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A를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 VS가 들어갔는데요. 아, 상대방의 위치. 아, 위치. 아. 자, 그래도 이렇게 되면 2대 1의 교환이 됐습니다. 없고요. 비전 스트라이커 사이퍼 홀로 남았고요. 킹. 남아있는 시간 25초. 문 닫았고. 자, 이렇다면은 리테이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천천히 킹 선수를 네. 진행할 것 같고.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하고 상대방 위치를 체크했으면 그때부터 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위 봤어. 아, 그런데 킹이 하이벨 약간 실수해서 급했어요. 이러면 기회가 생겼죠. 킹 체력 79. 킹과 레비의 싸움이 됐습니다. 널 가려주지. 뒤쪽 맞고 눈을 가려봐야지. 잠깐 반을 해놨거든요. 이거 모르나요? A로 갑니다. 승률이 높았거든요. 네. 사실 뭐 VS 입장에서는 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질 것 같은데요. 레이나가 제스를 잡아냅니다. 레이나 선수가 센스 있게 계단 이용하면서 원래 기존에 봤던 위치보다 각도를 좀 더 높게 올려주면서 네.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이게 엔트리가 잡히고 안 잡히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자. 눈치를 채지 못했죠. 어? 그렇죠. 네. 석가래 앞쪽으로 바로. 글로우? 이거 진짜 과감한 글로우. 하나. 그리고 킹도 레비를 잡아냅니다. 바로 장벽.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동하나요? 일단 위쪽 올라갔고요. 시 하나 더 장막으로 그렇죠. 간다. 창문 라인 쪽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에 이거 그대로 대기하고 창만 견제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자신 있다. 글로우. 일단 비전 스트라이커의 설치는 완료가 됐고 와드 입장에서는 앞선 라운드들을 좀 빗대어보면 이번 역시 세이브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냉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야지 다음 라운드 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이제 홀로 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인원수 쪽으로 몇 대 몇은 돼야 리테이크를 알잖아. 글로우가 그냥 나와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 B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은 굉장히 아빠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회전 네. 교환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레비? 약간 도박수? 레비 위치 그런데! 홀로 힘으로 레비가 해냅니다! 여기까지! 2대 1의 교환의 기분이 좋죠. 사실 원래 저런 플레이를 할 때는 피자 가게 앞쪽까지 나와서 중앙부에서 백업하는 인원이 한 명쯤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해줬어요. 레비 선수 두 명까지. 여기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호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비전 스트라이커도 살짝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는데 레이나가 하지만 여기까지. 네 위치는 그런자 소화돼. 위치 파악됐죠? 자, 3대 3이긴 하지만 총이 길거든요. 그 파괴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사정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야. 이득을 볼 수 있는 VS. 자, 이번에 B사이트 항상 보드 참고 있다 보니까 8배 일단 막혔어요. 자, 여러분 총소리로 두 명인 걸 눈치챘습니다. 비참고 라인 없는 거 확인했죠 이거는? 이러면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가능합니다. 딱 들었어요.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이거 와드가 랩이 살리면서 리테이크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그럼 미드에서 총을 챙겨왔거든요. 네. 지금 일단 사이버캠도 확인을 못해서 깨진 못했거든요. 지금 일단 위치는 대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비 와드 쪽에서 천천히 들어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에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가줘야 되는데 플레이가 너무 급해서 이거 사이버 조금 아까운데요. 그래도 할배가 일단 할배가 일단 줄 그리고 킹의 위치를 자, 파악했습니다. 같이 리테이크 한다면 간다거든요. 네. 그리고 리테이크까지 충분하죠. 이번 상황은 좀 수비 측에서는 위치가 좋았었던 게 네. 와드 선수의 스파이크 에임이 살아갈 거다. 하지만 비전 스타일과 자신감이 대단한 게 A쪽도 투자해주고 중앙 안뜰까지 확실히. 자, 그래서 그 자신감을 한번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레이나 보면 레이나 선수가 흔히 말해 쇼도바라고 하잖아요. 나무 라인에서 크게 나오면서 견제라는 견제 사격이 정말 좋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 견제 사격 이후에 킬 궁극기까지 한번 소모해봤습니다. 미드 쪽 남아있는 시간은 50초. 자, 시간이 지날수록 VS 입장에서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레비 보고 있어요. 레비 여기서 알비를 빠르게 잘라냈고 살짝 소강 상태. 네. 5대 3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글로우가 한번 힘으로 끌어내나요? 힘으로? 우리 운반자가 터치. 아, 명중이군. 이러면 킹 혼자 남았죠. 3대 1의 상황에서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번에 빠르게 들어왔고 백업까지. 그 뒤쪽에서 제스 워킹 위치 잘 잡았어요 제스가. 네. 이거 설치해줘야죠. 설치가 지금 들어갔죠. 스파이크 설치. 그 침착하게 비전 스타크는 기다리고 있어요. 리그룸 기다려주고 있고 자리는 모두 잡았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오는 인원이 있다는 건 확인이 안 됐거든요. 뒤에서 이제 확인. 미쇼크 장벽이 있는데 장벽 써줘서 한번 시간 끌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레비가 일단 RB 정리하지만 중간에 그리고 미쇼크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앞뒤 공략 당하는 상황에서 보였거든요. 와! 프레이 레이나 백업 포지션까지도 완벽하고 이러면 A 사이트 안 뚫릴 수가 없는데 이거 와인빵 낚시? 과연? 알고 있어요. 근데 마샬로 할배가 RB를 정리했습니다. RB도 침착했지만 백업 포지션 너무 좋았어요 할배가. 저 와드 팀이 본인들의 기세를 좀 되찾았는데요. 그렇죠. 2라운드를 무조건 따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킹 선수는 홀로 좀 남아 있는데 리테이크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고 굳이 가서 킬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남아 있고 빠진 인원들 날 잡으러 오는 인원들을 한 명이라도 끊어서 총이라도 챙겨낸다면은 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죠 이건. 게다가 이렇게 되면 발로란트 클랜 배틀 1회차 경기에서 VS 비전 스트라이커의 어떻게 보면 좀 최대 위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라운드 4개 이상을 내주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이번 포인트까지 합하면 6개의 라운드 포인트를 좀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남는 시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또 꿀팁을 주고 있는 킹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화살 파괴. 체스! 너무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약간 정철용 화살에 안 찍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안 걸리겠거니 했는데 막 튀게 이미 또 파장을 흘러갔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기분 좋은 와드 팀의 기세를 한번 끊어내는 비전 스트라이커 레비의 바통 사격 체크 해줘야죠 이거는. 자 꼼꼼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레비. 자 미드라인을 확실하게 밀어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네. 불안해요. 제일 불안할 때거든요. 거치는 순간. 보고 순간. 있어요. 보고 있어요. 레비 한 번 더. 하지만 40초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젠. 그래서 세즈가 스파이크 떨어뜨려 놓은 거 주웠고요. 다시 미드 쪽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급해요. 이러면은 지금 A쪽 가는 게 아니라면은 빠르게 B로 돌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17초. A쪽으로 좀 노선을 선택을 했는데요. 들어옵니다. 쭉 갑니다. 근데 균열 타임이 너무 좋고 급해 보이는데요. 듀얼 스택스 침착합니다. 이게 브리치다. 스택스가 3킬을 보여주면서 무결점 플레이 비전. 자 이러면 스킬을 쓰고 들어가면 당연하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몰래 레비가 잠입을 했는데 잠입은 실패. 결국에는 암살자까지 끊어냈고요. 와인박 쪽 위치 걸렸죠. 네. 그리고 스택스 깔끔하게 비전 스트라이커가 무결점 플레이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스택스 그리고 글로우까지 올라가서 하지만 할배가 역시 할배 인생의 경험이 많거든요. 레이나가 RB 잡아냈고요. 잠깐 저리 꺼져 해서 꺼져줬습니다. 잠깐 빠졌는데 그 사이 오메는 석가리까지 라인 집중했는데 이거 몰라요. 레비 알고 있었다는 듯. 자 와인방 야 이것도 스택스가 한번 줘지. 일단 할배가 스택스를 잡아는 냈습니다. 3대1의 인원 상황에서 킹이 일단은 하나 스파이크 설치 리테이크. 2대1은 본인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 석거래 아래쪽 위치 들켰죠. 결국에는 레이나에게 마무리. 침착해요. 어떻게 보면 가투자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만큼 상대가 강력해. 좀 사운드 듣고 알비 선수가 전진 수비를 나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좀 과감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진 수비를 통해서 알비 선수가 일단 한 명 끌어냈고 와 제스와 글로우 하나씩. 이런 백업 포지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 제스는 미드를 지배 중.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진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몸을 좀 내밀면 아 제스트가 프레이 잡아냈고 위치까지 잡았다. 그래도 레이나가 제스트 끊어냅니다. 하지만 위치가 들켰어요. 지금 돌았어요. 들키자마자 모든 네. 다각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야. 여기까지. 어차피 메인 쪽에 킹 선수가 자리는 잡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미드를 많이 먹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드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킹이 그 예상 킬부 수는 플레이 킹입니다. 다들 어디 야, 이거 니값 제대로 했는데요? 네. 자 이러면 사이트까지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와드팀에서는 네. 여기까지 네. 온 이상 올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사이트에서는 글로우가 기다리고 있다. 봤어요. 서로 위치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아, 지형짐을 이용하는 것도 난 유리하게. 프레이 셰리프. 영화 한번 찍어야 돼요. 원티드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 네. 영화와 기회. 영화와 현실. 12라운드로 따도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면서 갑자기 매치 포인트 되면서 뒤집히고. 약간 이런 경우들은 많았었기 때문에. 자, 20번째 라운드. 아 이쁜데요. 알비가 알비가 알비. 에임 돌아가는 거 보셨나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알파고인데요? 그렇습니다. 내 동료를 죽이게 자, 그래도 살리면서 일단 3대3까지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이미 B 로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A 올인성 플레이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스트라이크는 A 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미 오멘과 소바, 글로우는 앞쪽에서 전진 수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미드를 컨트롤 하려면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이죠. 네. 킹 선수가 꽤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 체크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와드가 다시 돌아서 A쪽으로 갑니다. 저 위치가 정말 좋은 게 킹 선수가 만약에 와드가 로테이션 돌려서 베이스를 통해서 돌아온다면 알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다행히도 A를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글로우가 소리를 내는 순간 석갈에서 치고 나올 거거든요. 지금 서로 백업할 수 있는 동선이 완벽하죠. 네. 네. 올 때 이렇게요. 제시가 빵. 들어올 때는 옆에서 두 방.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라운드 스코어 13대7 비전 스트라이커가 결승에 진출.